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QRT 그리고 스펙 세 종류, 네, 최종 수량 경쟁률 및 네, 배정 수량입니다. 네, 청약은 16시에 끝이 났고요. 네, 경쟁률을 보면은 우선 네, QRT죠. 미래 에셋이고요. 청약 건수는 11만 1,125건이 들어왔고 균등은 11.13주, 비례한주는 33만 원, 경쟁률은 15 정도 나왔습니다. 증거금은 405억이 나왔고요. 상장일은 10월 2일이고 수주 2천에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주 있는 계좌도 있고 없는 계좌도 있는데 일단 균등만 했습니다. 네, 20주씩 다 신청했고요. 네, 돈은 10주만 신청해서 그냥 받았습니다. 추가 납입 신청은 했고 내일 얼마 오면은 그 얼마 추가되는 금액만 넣으려고 그렇게 했고요. 한 번에 뭐 88만 원 넣고 해도 되는데 네, 왠지 돈을 더 넣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선택은 내일 하려고 네 그렇게 청약을 했고요. 그러면 뭐한 대략 한 60주 정도 맞겠죠? 금액을 따지면은 한 260만 원 정도 내외 되겠네요. 네, 뭐10% 정도 손실 감내하고 네10%더날 수도 있지요. 네, 그러나 밴드 하단에 이렇게 결정된 경우에 10% 이상 빠지는 경우가 흔하진 않죠. 뭐100% 아니라고 얘기는 못 하고요, 사실상. 네, 사실상 뭐 무지성으로 청약한 거고 뭐 흑자 기업이고 최근에 공모주 상장 흐름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는 안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싶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실 청약을 한 거고요. 예전처럼 뭐 확실하게 먹을 수 있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네. 예, 다음은 스펙이죠. NH는 균등이 네 24주, 23주 정도 배정이 될 거고요. 교보는 130주 정도, 129주에서 130주 정도. KB23호는 네, 55주 정도 내 배정이 될 겁니다. 네, 뭐 수수료 없는 계좌만 다 균등을 했고요. 교보는 수수료가 발생을 해가지고 네, 그냥 한 계좌 정도만 내 네, 청약을 했습니다. 130 정도면은 뭐 1,000원 내고도 조금 남겠구나 싶은 그런 판단에서 가지고 뭐다할 수도 있었는데 좀 귀찮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사실상 네 그렇게 청약을 한 거고요. 상장은 QRT와 교보가 같고요. 네, 그리고 NH와 KB가 11월 3일이죠. 스펙들이 가격들이 안 좋으니까 네, 비례 청약하는 거와 네, 상장일 날 매수하는 거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바닥일 것처럼 보이는데 향후 금리 상황을 봤을 때는 쉽게 올라가긴 쉽지 않고 하여간 스펙도 당분간은 좀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듯 보여지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